옛날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에는 2단원 합동과 대칭을 배울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합동과 대칭도 잘 배워봅시다. 이 단원은 도형과 관련된 단원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아마 쉽게 할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뒤로 쭉 넘겨서. 자, 제일 첫 번째 차시는 도형의 합동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배울 단어가 합동이라는 단어예요. 이것만 알면 오늘은 다 배웠다고 할수 있어요. 우리 한번 합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보경이하고 민수는 공책에 모양과 크기를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물건들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모양만 똑같은 건안 되고 크기도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친구들 보면 공책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거 있을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반거 생각해보면 지금 선생님 눈앞에 보이는 게 우리 사물함도 모양과 크기가 다 똑같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주변에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한 가지 한번 써가지고 올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은 한번 활동 1번 해봅시다. 자, 활동 1번 보면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투명 종이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물 3쪽인데, 선생님이 미리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우리 가도형. 지금 투명 종이 이렇게 있는데, 가도형이에요. 가도형하고, 본을 우리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뜬 거지요. 본뜬이 도형을 가지고 가도형하고 같은 도형을 여기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대볼까요? 자, 다는 얘들아 같을까요? 이렇게 해도 같지 않고, 아무래도 다가 가보다 조금 더큰거 같네. 이렇게 해도 안 같고. 그럼 라는요? 자, 라도 보면은 지금 가에 비해서 월등히 크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마는 한번 볼까요? 마도 조금 뭐가 부족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다. 바 한번 해봅시다. 바. 바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맞추면 어때요? 완전히 포개어지는 것을 알수 있겠죠. 지금 포개어보라고 했으니까 포개어지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럼 도형 가하고 완전히 겹치는 도형은 어떤 거예요? 자, 바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바랑 똑같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투명 종이에 도형 나의 본을 떠서 오른쪽 도형과 포개어 보라고 했어요. 나도형이 지금 이 직사각형이지요. 선생님이 먼저 또 준비를 했어요. 자, 나도형이랑 똑같은 직사각형인데, 자, 도형 나하고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사 한번 해볼까요? 사, 사는 똑같은가? 사가 같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있나 볼까요? 안은 좀더 크고, 자는 좀 작고, 그다음에 차는 넓이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같지 않지요. 보면 지금 사도형이 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겹쳐지는 도형은 뭐예요? 자, 사도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옆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에 진짜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보면 모양과 보세요. 모양하고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두 도형을 뭐라고 하냐면 서로 합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우리 지금 아까 가랑 바가 같았지요. 모양하고 크기가 모두 같았어요. 그럴 때는 가와 바는 합동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 똑같아요, 뭐 같아요 이런 말하고도 같다고 볼수 있지만, 우리 수학적인 용어로 그거를 합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랑 사도 같았으니까 나와 사는 합동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활동 2번 한번 봅시다. 직사각형을 잘라서 합동인 도형을 만들어 보라고 했지요. 직사각형 잘라 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똑같은 도형을 옆에 준비를 했어요. 투명 종이를 가지고. 그랬을 때 직사각형을 몇 조각으로? 두 조각으로 잘라서 합동인 도형 두 개를 만들어 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뉘어서 그두 도형이 합동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얘들아, 이건 무슨 뜻이에요? 똑같이 나누라는 뜻이지요. 2등분으로 나눠라. 이런 뜻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들아, 이거를 만약에 지금 얘랑 똑같으니까 이 도형을 똑같이 2등분하려면 어떻게 나누면 돼요? 우리 셋종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만들려면 반절로 이렇게 접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면 보세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선이 생기면서 선생님이 선 안 보이니까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에 있는 도형하고 여기에 있는 도형하고 합동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얘들아, 직사각형을 네 조각으로 자르라고 했네요. 그래서 합동인 도형 몇 개를 만들래요? 네 개를 만들래요. 그러면은 우리 색종이로 네 등분할 때 어떻게 해요? 세로로 한번 접고 그 다음에 뭘로 접어요? 가로로 한번 접어주면 네 개가 똑같은 도형이 되지요. 이렇게 접어주면 딱 펼쳤을 때, 자, 선생님이 또 안 보이니까 점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지금 이 네 개, 동그라미 세모, 별표, 뭐 네모, 이 도형 네 개가 지금 합동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마무리인데 서로 합동인 도형을 모두 찾아보라고 했어요. 합동인 도형을 찾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쓰냐면, 괄호 해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가하고 나하고 같이 합동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가하고 나하고 합동이라고 한다면 가하고 나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막 이렇게 줄 그어서 오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오세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오늘 합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읽었을 거라고 믿어요. 누가 안 읽었는지 선생님 딱 보면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 내일 봅시다. 수고했어요.